오늘은 6시 27분이었습니다. 창공은 개운할 만큼 투명해져 어제가 죽은. 붉은 잔광을 남기며 서편으로 가라앉는 햇빛도 짧아져 오늘 저녁 해가 졌던 시각은 6시 27분. 그 일몰과 월출의 시각이 오늘 밤 이 거리에서는 수직으로 올라선 빌딩에 가려진 둥근 달처럼 자연광으로의 뜻은 이미 퇴색했습니다. 교교하며 때로는 휘영청 밝다고 영탄했던 달무리는 달빛에 물든 신화처럼 옛 추억으로 돌아갔습니다. 달뜨기 몇 시간 전부터 현란한 네온등과 강력한 촉광의 조명등이 불꽃의 해일로 이 도시의 어둠을 가르며 덮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 이 땅에서의 캄캄한 밤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30족짜리 백열등이 한밤에 홀연히 나타난 태양처럼 신기해서 아이들은 열심히 해진 바람벽에다가 손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밤은 가난이었습니다. 춥고 황량하고 또 무서운 궁핍이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가난한 몰골뿐이었습니다. 불이 없어서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람 불으면 금방 꺼지니까 또 그렇고 그 불 하나 누가 아주 불당군이 하나 있다시피 한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뭐 치 같은 거라도 이렇게 가리고 참 굉장히 이게 불편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참 아주 그 불에 대해서는 호강이고 일에도 굉장히 능률이 나죠. 전기 들어오고도 이제 그 급급할 적에만 그 전기불을 이렇게 틀어서 잠깐 켜고 또 끄고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그 불을 이렇게 아꼈죠. 저희 집 같은 분 사랑해서 한 10시쯤 되면 그만 자거라 그렇게 하고 내일 일어나서 전기불 달란다. 내일 일어나서 뭐 일을 좀 더 해라. 전기 단다 일찍 자라.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어린 것을 전기 달른다고 일찍 자라던 안쓰러웠던 그 시절. 그 때를 아십니까? 30년, 40년 전. 그제나 이제나 뛰놀기 좋아하는 동심은 변함이 없어서 무명저고리, 무명치마 또는 삼배중위를 걸친 그 또래들은 햇빛 날 때가 노는 동안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빗자루, 부지깽이가 도깨비가 되고 뒷간에는 처녀귀신이 또 왜 그렇게 많고 무서웠던지. 해질녘이면 동구박 장승보다도 더 높이 자란 옥수수밭을 따라 동네 아저씨들은 마늘이나 조, 고추 판 돈으로 그 귀한 북어면 마리를 꿰어오기도 했는데 실상 그 북어보다 먼저 산 것은 퇴병 가득한 석유였습니다. 심지가 따로 있을 리 없었습니다. 흙을 파고 퀭이질하느라 발바닥처럼 두터워진 손으로 무명실이나 창호지를 베베 꼬아 안방, 사랑방 그리고 부엌의 실용 위에서 불을 밝힐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등잔의 기름은 참말 헤프기도 했습니다. 40년 전쯤 석유 한 대 값은 그때 돈으로 30원, 요즘 가격으로는 600원 정도로 한 대를 사면은 두 달까지도 썼었지만은 기름을 아낀다고 잠깐 저녁 지을 때나 또 밤자리 시어머니 덮으실 호청 시칠 때만 켰던 우리들의 어머니.
또 옛날에 아주 우리 시절에 어린 시절에 자다 같은 시절에는 들기름불 이래 접시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등잔을 만들어가지고 난걸 깎아서 만들어. 그게 저기 지금 옛날에 없어지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거다가 이 그릇에다가 조그만 접시다 이래 담아서 기름불을 산초지름이건 들지름이건 뭐 돼지지름이건 뭐 지름이라는 건 다 그랬지. 고생 시간 거 말도 못하지요. 뭐 먹고 사는 거는 뭐 입는 거고 뭐. 때로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불면은 등잔불은 쉽게 꺼지기 일쑤였고 성냥마저 풍조치 못했던 그 시절에는 그처럼 큰 낭패가 없던 안타까운 기억도 남아있습니다. 밥을 가져왔는데 밥을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나하고 점상 체류하는데 밥을 먹었나니 어두워서 밥이 이제 캄캄하니까 그때 생각이 제일로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어두워서 밥을 못 먹을 정도니까. 그 뭐 물론 나무 입에 퍼내진 않겠지만은 반찬은 전혀 먹어보질 못했죠. 밥만 딱 따고 먹었죠. 신문 한 구석에 농가의 복음이라는 표제를 붙이고 구식 맞춤법으로 모양 좋고 견고한 것이라는 호롱불 광고가 유행한 때가 바로 194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등잔이 쉬이 꺼지는 데 반해 허리가 볼록한 호롱불은 방풍유리로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당시로서는 첨단 조명 등 행세를 톡톡히 했었습니다. 호롱불의 껍질인 유리병을 일본 사람들의 발음을 따라 호야라고 불렀던 것도 이때였습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암흑기를 벗어나는가 기대했었으나 전기 없는 치룩의 암흑은 여전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긴 어둠의 한 가운데 당시 미로를 더듬듯이 간간이 이어져 있던 전력 배급의 70%는 남과 대치하고 있던 북한이 보내줬던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북한 측은 남한의 전력 배급을 돌연 중단했고 해결하고 싶으면 평양으로 대표를 보내라고 욱박질렀습니다. 그리고 2.6.25 또 휴전이 된 이후에도 서러운 갓난이들이 살아갔던 사랑방은 낮이나 밤이나 늘 침침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는 고관이나 부유층들이 썼던 전등도 30척 이하로 낮출 정도로 도시나 농촌이나 모두 야맹중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동네 부자들이나 지니고 있던 미제 라디오를 가까이 할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은 떼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통에서는 그때로서는 지극히 정상인 그러나 지금 들으면 실수를 금할 수 없는 아나운서들의 심각한 공지사항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설득 같기도 했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한전층이 요청해서 방송국에서는 그 관수동에 배전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직접 나가서 중계방송을 했어요. 이제 갑작스럽게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민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로구에는 지금 초가 배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신호지.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는 전기는 절전을 해서 그 다른 동네에 지장이 없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절전 캠페인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직접 관수 배전소에 나가서 방송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마치 열병식 하듯 늘어선 옥수수밭 자리에 콜탈로 분칠을 한 전봇대가 들어선 것은 꼭 30년 전. 그때의 말로 전보상 때는 하늘을 찌르듯 위용도 대단했습니다. 1956년
미국의 원조로 또 미국의 기술로 경기도 당일리에 화력발전소가 세워졌을 때 당시 1시간 쓸 수 있는 용량은 오늘 서울 시민들이 단 2분밖에 쓰지 못하는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현재 서울 동작구 하나를 공급하는데도 미흡한 시설이었지만은 호롱불을 켜고 전기 절약의 실황을 중계방송했던 그때로서는 만세삼창을 할 정도로 감격에 북받쳤던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전등은 보기에도 좋았고 비춘이 더욱 좋았습니다. 전기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지방으로 확장됐는데 미국 기술자들이 운전하는 생전 처음 보는 대형 트레일러가 지방에 나타나면은 의뢰의 동생 하나씩을 등에 업은 소녀들, 그리고 기계충으로 얼룩얼룩한 박박머리의 소년들, 6.25 전쟁으로 부상한 상이용사들까지 뛰쳐나왔었습니다. 부엌에는 등잔을 켰던 큰통 성냥이 그대로 매달린 채 신묘한 전등 아래 동서들끼리 호박을 다듬던 그 시절, 처마 밑에 두 가닥으로 들어와서는 문득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던 그 오묘한 물건. 그래서 할머니들은 신통한 전구에 새까맣게 낀 바디똥을 담고 거미줄도 걷어내곤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전등 아래서 안전뱅이 책상에 머리를 맞대고 남은 창호지를 찢어 습자도 했었는데 왜 그렇게 공부가 잘 됐는지. 비록 전등은 달렸으나 전기 질도 고르지 않고 전구 품질도 낮아서 끼우자마자 꺼지는 수가 허다했습니다. 그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30쪽 전구 사오는 게 꼬마들의 주업이었습니다. 또 그 무렵 특선이 들어오는 집은 전천 후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온 마을이 불어원하곤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7호집, 8호집 또는 향나무집, 살구나무집, 그리고 부러움을 가득 담아 특선집이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전기 들어오는 때보다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았던 연희 가정집의 책상 탁자에는 그래서 비상용 양초의 촛농으로 얼룩덜룩 궁핍의 자국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양초는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토막초로 문질러대며 반들반들 윤을 내기도 했고, 벌어는 초동강이를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넣어 초반죽을 만들어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중산층의 한 표본으로 미국인이 촬영한 이 광경, 넥타이를 맨 30대 이 신사의 가옥은 당연히 판잣집이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마중을 하고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는데 당시로서는 풍성한 상차림이어서 언뜻 단란하고 유복한 분위기마저 배어나왔으나 그 벽에 걸린 것은 기름 연기가 절어든 까만 호롱.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가 지붕에 얹혀있던 둥그런 박은 자취가 없고 그 자리엔 환각처럼 용마루 날렵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30년 전 보잘것없었던 화력 수력 발전기는 그나마 15개에 불과했던 것이 오늘은 80개, 또 그때 외국 기술자들의 전적으로 의존을 했던 설계, 시공, 감독은 이제 모두 우리 손으로 넘어와 도시에서 농촌, 오지에서 낙도까지 구석구석 불밝히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서 한번 살아보고자 온 마을 남정네가 다 동원이 돼 전신주를 나르고 아낙네들은 국밥을 말아주며 격려했던 30년 전.
그래서 경축일처럼 법석을 쳤던 발전소의 준공이요. 대표적이었던 삼척 마산 화력발전소는 그러나 오늘 원자력발전소의 등장으로 고철이 돼버리고 말았으며 철거 대상의 명부에 올라가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전기가 남아돌아 걱정이라는 요즘 공장에, 가정에, 상점에, 거리에 전기는 넘쳐 범람하고 있습니다. 해방 당시 19만 킬로와트를 생산했던 최대 전력은 작년 1700만 킬로와트로 무려 90배나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화 사업이 추진됐던 1964년 전기가 들어왔던 집은 106만 가구, 5집에 4집이 촛불이나 호롱불 신세를 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전선의 끝은 전국 700만 가구 모든 가정을 다 돌아 전등,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돌리며 긴 밤을 밝히고 있는데 다시 20년 전과 비교하면 전기 쓰는 가정은 9배가 늘어났다는 놀라운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인천시 정도를 3개나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가 5호, 6호, 7호기까지 가동되는 80년대로 변환됐습니다. 호롱불에서 원자력까지의 한 세기를 우리는 초스피드로 질주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둠은 궁핍이었고 어두움은 절망인 그런 세월이 불과 30년 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돋구었던 그 30년 전 투명한 30촉짜리 유리야 연상의 실타래를 자꾸자꾸 따라가면은 건너 안방 창호지에서는 얘야 전기 단다 일찍 차거라 하는 아버지 음성이 울립니다. 잊혀졌던 그 시절 그 음성 그때를 아십니까?